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죠? H의 낭독살롱에서 시인을 담당하고 있는 허은실입니다. H의 낭독살롱은요, 저랑 또 다른 H, 고요한이란 닉네임을 쓰는 한민정님이 같이 하는 낭독 유튜브인데요. 매주 한 번씩 업로드를 해보자 라는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략 한 평균 열흘에 한 번 정도 올리고 있는 그런 간헐적 정규 낭독 유튜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 인사를 건네는 김에 부탁 말씀을 드려야겠네. 저희가 아직 구독자가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들어와 주신 김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누르고 가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그 응원을 받고 더 열심히 읽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제주에는 비가 오고 있어요. 이건 여름비일까 가을비일까요? 기상캐스터들 표현대로 하면 가을을 재촉하는 여름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빗소리 한번 들려봐 드릴까요? 잠시만요. 들리시나요? 근데 아까보다는 비가 훨씬 적게 와서 그거보다 풀벌레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소리는 방울벌레가 우는 소리가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이렇게 풀벌레가 우는 계절에 내리는 비니까 여름비보다는 가을비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저는 지금 모종의 증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든요. 오후에 잔여 백신이 떴다는 알람이 와서 갑자기 신청을 하고 급하게 가서 한 5시 반쯤 맞고 왔는데요. 보통 한 8시간 정도 지나면 증상이 발현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거의 12시니까 한 7시간 가까이 됐나요? 그런데 아직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놈이 올까 궁금해하면서 기다리면서 책을 읽어보다가 이 H의 낭독 살롱 녹음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보고 있던 책은요, 김복희 시인의 산문집 노래하는 복희예요. 봄날의 책에서 나온 신간이고요. 김복희 시인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새 인간, 그리고 희망은 사랑을 한다, 이렇게 두 권의 시집을 냈고요. 은실이라는 이름과 쌍벽을 이루는 고전적인 이름 복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본명이라고 이 책에 나와 있네요. 노래하는 복희는요, 김복희 시인이, 아니다, 복희 씨가 어린 시절부터 불렀던 동요들을 시인의 삶의 얘기들과 같이 버무려서 엮은 산문집인데요. 저도 다 아는 동요들이라서 책에 인용된 노래들을 자연스럽게 부르면서 이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제가 노래를 막 흥얼거리니까 제 딸도 와서 같이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노래랑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독특한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책 보내주시면서 노래하는 허은실님께 라고 사인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무래도 주문 같지 않아요? 책을 읽다 진짜 노래를 하게 되거든요. 아직 몇 챕터 읽지는 않았지만, 책이 참 좋네요. 그래서 오늘 이 중에 한 편을 읽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글은 이 노래하는 복희 산문집 중에서 내가 숨긴 칼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산문입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내가 숨긴 칼. 김복희.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다운 저기가 거긴가. 이 구절을 서울 시내를 걸을 때 아무 데서나는 아니고 이상하게도 꼭 혜화에서 성신여대 입구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긴 길을 걸을 때, 그 중에서도 동성고등학교 지나 성당 근처, 가로수 높은 곳을 지날 때 떠올라 입속으로 부르게 된다. 차가 많이 다녀서 내 목소리가 묻힐 것 같을 때나 앞뒤에 사람이 없을 때는 소리를 조금 내어서 불러보기도 한다. 1년에 4번 혹은 3번 나는 완도에 산다. 가는 게 아니고 산다고 썼다. 완도는 내가 올해 유년을 보냈고 아직 이어져 있는 곳이다. 완도대교가 있으므로 배를 타지 않고 차로 간다. 서울에서 버스로 5시간 거리다. 명절에는 7시간이나 8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기차표는 없다. 추워도 눈은 잘 오지 않고, 태풍이 오면 뭐든 날아다니고, 여름엔 정수리가 벗겨지게 덥다. 그리고 고요하다. 완도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내게 맨발의 물질 경험을 기대하고, 밤배에서 보는 별밤이나 전복과 멸치 등 속의 풍요를 묘사해 주길 바란다. 굴껍질처럼, 미역오리처럼 말라가는 천이라는 처녀 이야기 같은 걸 듣고 싶어 한다. 거긴 통영이잖아, 라고 말해도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완도의 우리 집에서 그럴싸한 바다를 보려면 차로 30분은 나가야 한다. 아마도 걸어서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나는 바다 수영을 할줄 모르고 수영장 물도 굉장히 무서워하며 비린 것을 잘못 먹는다. 네 집엔 감자 없지? 이러면서 봄 감자를 내밀 만큼 농사짓는 집도 아니다. 그러면 완도엔 무엇이 있나? 물론 바다가 있다. 종종 익사자가 나오던 정돌이 국외등이 아주 아름답다. 사람이 없을수록 멋진 곳인데 사람이 있어도 파도에 돌 굴러가는 소리 때문에 사람 목소리가 잘안 들리는 곳이다. 그래서 내게 바다는 두 손으로 겨우 들 만큼 무거운 돌이 일제히 구르는 소리가 나는 곳이다. 모래보다 돌이 내게는 더 익숙하다. 그 파도에 돌 굴러가는 소리로 시도 한편 썼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나? 사람들이 산다. 사실 완도는 완도대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출발하는 완도행 고속버스에 올라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하루에 두 대가 있는 직행버스. 거기 타는 사람들은 관광객이 아니라면 보통 다 알만한 사이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완도대교를 건너는 순간 한 다리 건너면 김씨네 일가 부치며 아버지의 지인이 운영하는 상점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완도에 산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인사와 소문을 피할 길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너무 좁다. 그렇다고 산이나 바닷가로 혼자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넓다. 완도의 곳곳은 아주 외진 곳이며 아주 어둡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우리 집 근처에 깃든 완도의 밤은 발밑이 꺼졌나 싶게 어둡고 혼자서는 절대 슈퍼에 갈 수 없게 무섭다. 24시간 편의점과 아파트가 곳곳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완도는 여전히 내게 젊은 여자는 혼자 절대 다녀선 안 되는 곳이고 마당에서 잘 놀고 있던 개가 없어지더라도 혼자 울고 얼굴 붉히지 않고 웃어야 하는 곳. 다 아는 사람 사는 동네라 어려운 곳이다. 아카시아 흰 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뻐꾹새 울겠네. 여기까지 부르면 완도에서는 정작 아카시아 꽃을 본 적도 없고 뻐꾹새 울음소리도 들어본 적 없다는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완도는 내게 꿈에서도 그리워하는 그린 듯한 고향은 아니다. 완도에 사는 동안 어린 나는 자고 일어나면 내가 남자아이가 되어 있기를 바랐다. 남자아이가 된다면 무한히 자유로울 수 있을 줄 알았다. 여자라는 것에서, 완도라는 곳에서 탈출하고 싶었다. 탈출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 믿음은 내게 작고 빛나는 손잡이 없는 칼 같았다. 온전치 않아서 내보이기 어렵고 말없이 가지고 있자니 다칠 것 같이 두려운 마음.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커지는 칼이어서 무시하기 어려웠다. 나는 완도를 떠나면서 그 칼을 불어 빠뜨렸다. 배전에 칼 빠뜨린 곳을 표시해둔 아두나니처럼 서울 와서 노래가 튀어나오는 날에는 노래를 다 부르고 마지막으로 내 칼 있는 곳이 완도지, 완도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손잡이를 아름답게 만들고 나면 칼을 건져 나만의 칼을 완성해야지 마음먹었다. 나는 이제 완도를 탈출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너무 사로잡히지 않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완도가 나를 휘두른다면 휘두르는 대로 두고 보기로 했다. 나도 호락호락하게 휘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손잡이를 손에 붙여보는 중이다. 서울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더듬어 보는 나의 완도는 칼을 숨겨둔 곳이면서 내가 숨긴 칼 그 자체이기도 하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풍광이 분명히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덤도 집도 거기 있지만 완도하면 마음에 칼 뽑힌 자리를 더듬는 것처럼 서늘하다. 희미하게 빛나는 칼을 찾아 허리를 깊이 숙여
물속을 들여다보는 기분이다.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아직도 계속해서 칼자루를 만들고 있다고. 완도로 내 칼을 보러 가끔 살러 가고 있다고 말해야 정확할 것이다.